올해 1분기 전 세계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현대차의 점유율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SNE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판매된 수소차는 총 3,73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.5% 늘었습니다. 제조사별로는 넥스를 내세운 현대차가 지난해보다 19.8% 증가한 물량을 판매해 54.6%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. 반면 도요타는 저조한 미라이 판매로 총 판매량이 902대로 32.6% 줄었습니다. 이 결과 양사의 점유율 차이는 30.5%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. 국가별로는 한국이 넥수의 내수 판매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32.7% 늘어난 1,910대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. 시장 점유율은 51.2%로 집계됐습니다. 중국은 증가했으나 미국과 유럽, 일본의 수소차 판매는 모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.